안녕하십니까. 돈 되는 부동산 머니TV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집은 5층 상가주택입니다. 오늘 건물은 초역세권에 있는 건물이고요. 주인 세대가 아주 고급스러운 건물이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매매 금액과 상세 내역은 영상 후반부를 참조 부탁드립니다. 오늘 건물 지도로 설명드리자면 오늘 건물에서 대명역까지는 240m 거리로 도보 2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주변으로 남대구 세무서부터 강공서가 밀집이 되어 있고 또 서부정류장역까지는 500m 거리로 더블역세권에 위치 하고 있는 건물입니다. 그리고 오늘 건물은 지하철 1호선이 다니는 대명로에서 바로 한 블럭 뒤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접근성도 아주 좋은 곳입니다. 오늘 건물은 북 8m 도로를 접하고 있고 2종 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5층까지 허실없이 반듯하게 올라간 건물로 주변 5층 건물들과 가격적 면에서도 우위에 있다는 점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오늘 건물은 최초 매매 금액에서 주인분이 가격을 8,000만 원 하향 조정하였고 또 현재 가격에서 또 절충이 가능합니다. 오늘 건물은 원래 매매가 되었었습니다. 매수인분 아파트가 매매가 취소가 되어 현재 다시 나와 있는 건물이고요. 오늘 건물의 장점은 이 건물이 위치하고 있는 곳이 주택 재개발 사업지 안에 속해 있는 건물로 향후 재개발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오늘 건물 가구 구성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1층에는 상가 한 가구와 주차 7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2층에는 상가 한 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3층에는 원룸 5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4층 역시 원룸 5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 5층에는 주인세대 단독으로 전체 13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자, 3층과 4층은 원룸 5가구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허가상 오피스텔로 허가를 받아 놓은 점 알고 가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건물 주인세대는 복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대하셔도 좋은 건물입니다. 오늘 건물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자, 정면에 보이는 건물이 오늘 소개해 드릴 건물입니다. 건물 보시는 것처럼 건물 전면 굉장히 고급스럽게 잘 되어 있어요. 자, 오늘 건물은 전면 대리석이 일본 수입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본 수입 세라믹 타일로 전면 굉장히 고급스럽게 마무리가 잘 되어 있고요. 자, 2층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제 통유리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건물 신선도 굉장히 좋고요. 건물 5층 건물이기 때문에 건물 높이도 굉장히 높게 구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앞서 설명드린 대로 오늘 건물 앞쪽에는 이제 북쪽이죠. 북도로 8m 통과 도로를 접하고 있고요. 바로 정면에 보이는 곳에서 우측으로 나가시면은 대명역이 위치하고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차는 보시는 것처럼 주차 전체 7대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주차장 바닥은 보시는 것처럼 칼라무늬 콘크리트로 굉장히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주차장 청고 쪽에 보시면은 청고 쪽에도 SMC 불연재 소재 깔끔하게 시공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청고 높이도 다른 건물들과 비교될 만큼 굉장히 높게 청고 높이를 굉장히 높여서 건축을 했고요. 그만큼 또 시공 비용도 많이 들어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보시면 바로 1층에도 이제 상가 한 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상가 면적이 약 18평 정도 지금 현재 임대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 건물 좌측으로 또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건물 좌측에도 보시는 것처럼 주차 두 대로 이렇게 잘 되어 있고요. 건물 좌측 측면 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그래놀 공법으로 깔끔하게 시공이 마무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실내 안으로 들어가서 또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물 실내 들어서면 건물 현관도 굉장히 넓게 잘 되어 있어요. 자, 왼쪽에 보시면은 계단실이고요. 계단실 옆쪽으로 보시면은 굉장히 넓은 공간이 있기 때문에 세입자분들 자전거라든지 유모차 충분히 놓을 수 있는 공간 마련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우측에 보시면은 오늘 건물 화장실, 그러니까 1층 상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복도에 마련되어 있고요. 바로 위쪽으로 보시면은 8000년 CCTV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CCTV 바로 맞은편으로 보시면은 엘리베이터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엘리베이터가 있기 때문에 저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주인세대부터 설명드리면서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보시는 것처럼 이제 엘리베이터, 티센크루프 엘리베이터 7인승 제품 사용을 해 놓으셨고요. 보시는 것처럼 오늘 건물은 이제 5층이기 때문에 전체 5개 층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 이제 4자는 잘 안 쓰죠. 그래서 이제 1, 2, 3, 5, 6층. 오늘 건물은 이제 5층 건물인데 주인세대가 이제 복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6층 건물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엘리베이터 내리시면 바로 우측편으로 주인세대 현관문이 나타나는데요. 자, 왼쪽으로 보시면 또 계단실이 나타나고요. 자, 저는 이 공간에 현관문을 별도로 이 공간을 달아서 여기에 이제 현관문을 달고 엘리베이터는 이제 주인세대에서
복도 안쪽으로 들어오게끔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주인세대 실내 안으로 들어가서 또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인세대 현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좌측으로 보시면은 굉장히 넓은 공간으로 신발장이 이렇게 꾸며져 있어요. 보시면 이제 선반도 되어 있고요. 전체 5칸 되어 있는 신발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납력도 굉장히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바로 앞에 보시면은 일괄 소등 스위치가 간편하게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 자, 오늘 건물 중문이 굉장히 특이한 문으로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자,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제가 들어왔던 중문이고요. 중문 열고 들어서면 바로 이제 열고 들어서면 왼쪽이죠. 왼쪽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바로 거실이 나타납니다. 오늘 건물 주인세대 정남향을 바라보고 있고요. 자, 거실 바로 왼쪽으로 보시면 또 주방이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거실 청고 높이 이제 잠시 보여드리면, 오늘 건물 복층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복층이기 때문에 오늘 건물 주인세대는 거실 청고 높이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청고 밑으로 굉장히 세련된 등을 사용하셔서 건물 분위기도 한층 고급스럽고요. 자, 그리고 우측편으로 보시면은 1200, 600 타일로 굉장히 멋스러운 타일을 이렇게 안쪽 벽면으로 아트홀 쪽으로 감아 놓으셨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바닥에 보시면은 바닥도 600, 600 폴리싱 타일로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거실 바로 맞은편으로 보시면은 싱크대도 이제 11자형 싱크대 이렇게 고급스럽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싱크대 바로 앞에 보시면 아일랜드 식탁 위로 인덕션 설치되어 있고요. 인덕션 바로 위쪽으로 보시면은 굉장히 고급스러운 후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왼쪽으로 보시면은 붙박이장, 두 개짜리 붙박이장이 또 설치가 되어 있고요. 붙박이장 바로 옆으로 보시면은 지금 현재 조그만 냉장고 한 대 이렇게 놔두셨는데, 비스포크 냉장고 3대, 4대까지도 충분히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로 아일랜드 식탁 뒤쪽으로 보시면 싱크볼, 굉장히 넓은 싱크볼을 이렇게 구성을 해 두셨고요. 바로 위쪽으로 보시면 또 환기창이 나 있습니다. 굉장히 넓은 환기창이 나 있기 때문에 환기습기 걱정 전혀 안 하셔도 되고요. 바로 밑에 보시면 식기 세척기 놓을 수 있는 공간을 미리 이렇게 확보를 해 놓으셨어요. 오늘 건물 주방에도 수납력이 굉장히 좋도록 이렇게 수납 공간이 굉장히 넉넉하게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주방 바로 옆으로 보시면은 또 싱크대가 이렇게 또 마련되어 있고, 싱크대 바로 옆에 이 공간을 또 비워 두셨는데, 이 공간에 세탁기 충분히 이제 넣을 수 있는 공간을 미리 확보를 해 놓으셨습니다. 세탁실 겸 이렇게 보일러실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거실을 지나서 또 안방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 보시면은 아파트 타워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도 형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오늘 건물 보시면은 주방 쪽에서부터 레일등으로 이렇게 등을 굉장히 고급스럽게 이렇게 잘 해 놓으셨어요. 자, 안방으로 제가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자, 복도를 지나서 우측으로 보시면은 안방이 나타나는데요. 안방 옆쪽으로 보시면은 오늘 건물 복층이라고 설명드렸듯이 복층 계단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복층은 이따가 또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자, 안방입니다. 안방 사이즈가 굉장히 큽니다. 저 공간에 10석자짜리 이제 장롱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바로 벽걸이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자, 벽걸이 에어컨 밑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또 장을 미리 이제 한 곳에 다 두셨어요. 자, 그리고 바로 반대편으로 보시면은, 자, 오늘 건물 파우더룸과 그리고 왼쪽 편에 보시면은 안방 드레스룸이 이렇게 시스템장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이 공간에 충분히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넉넉하고요. 그리고 드레스룸 바로 맞은편에 보시면은 오늘 건물 내욕실, 안방 내욕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안방에도 해바라기 샤워기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자, 오늘 건물 보신 것처럼 욕실 층고 쪽에는 삼나무, 그러니까 석이루바라고 하죠. 석이루바 나무로 이렇게 목작업을 깔끔하게 잘 해 두셨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방으로 또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 굉장히 구조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보시면 이렇게 방이 안방부터 해서 세 번째 방까지 이렇게 한 곳에 이렇게 모여 있고요.
처음에 제가 이제 영상에서 시작했던 초반부에 중문을 열고 들어서면은 좌측은 거실과 이제 주방이 마련이 되어 있고 복도를 지나서 뒤쪽으로 오게 되면은 방이 이렇게 세 칸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오늘 건물 구조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방입니다. 두 번째 방 역시 다른 건물의 안방 크기 정도만큼 굉장히 크게 잘 뽑혀져 있기 때문에 오늘 건물은 가족 구성원분들이 많은 분들도 이제 오시더라도 전혀 걱정을 안 하시고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방 역시 벽걸이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자, 오늘 건물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창호 쪽에 블라인드가 옵션으로 미리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사 들어오실 때 커튼 그리고 블라인드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방이고요. 세 번째 방 역시 보시면은 블라인드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벽걸이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방에는 이렇게 또 양문형 붙박이장을 설치를 해 놓으셨습니다. 자, 세 번째 방도 사이즈가 넉넉하기 때문에 충분히 사용 가능하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방과 세 번째 방 중간에 보시면은 또 외욕실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외욕실 쪽에 보시면은 타일 색깔도 굉장히 고급스러운 색깔을 사용을 잘 하셨고요. 외욕실 역시 석유로바로 목 작업을 잘 해놓으셨고요.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샤워기 쪽이랑 세면대 쪽이랑 방차를 충분히 이제 뒀기 때문에 여기에 샤워부스를 하나 설치를 해도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럼 이제 복층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방 옆 바로 옆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옆으로 보시면은 복층 올라가는 계단도 이렇게 굉장히 완만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올라갈 때 애기들 있는 집 그 옆에 핸드레일도 이렇게 직접 사용해서 안전하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도록 핸드레일도 굉장히 꼼꼼하게 잘 시공해 놓으셨어요. 자, 그리고 복층 이제 올라가는 계단 쪽에도 보시면 3연동 중문을 설치를 해 놓았기 때문에 오늘 건물은 우풍도 전혀 뭐 걱정은 안 하셔도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자, 복층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복층에 들어왔고요. 복층의 층고 높이도 굉장히 높습니다. 제 키가 183인데도 불구하고 제 키에서 뭐 한 30cm 정도는 더 넉넉하기 때문에 뭐 2m 넘는 사람이 들어와도 살아도 뭐 전혀 문제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자, 복층에도 보시면은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름철 시원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측으로 보시면은 여러 개의 수납장으로 복층에도 수납 공간 넉넉하고요. 여러 개의 창호를 뽑아두셨기 때문에 복층에도 굉장히 일조량이 좋은 것을 영상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복층에도 또 화장실이 별도로 이렇게 마련되어 있어요. 오늘 건물은 이제 주인세대 화장실만 3개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출근할 때라든지 뭐 급할 때 화장실 때문에 고생할 일은 전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옥상 공간에 바로 제가 또 나가서 오늘 건물의 이제 위치 대략적으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왼쪽에 보시면 남대구 세무서가 바로 위치하고 있어요. 남대구 세무서 바로 앞에는 지하철 1호선이다 되는 주도로가 바로 앞에 있고요. 자, 그리고 오늘 건물은 대구 지하철 1호선 라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남대구 세무서 바로 건너편에 보시면 또 대형 상가가 얼마 전에 또 완공을 했고요. 1호선 라인도 지금 굉장히 대형 상가들로 이제 빼곡하게 들어오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오늘 건물 위치적으로는 굉장히 좋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영상으로 이제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바로 앞에 차들이 지나다니고 있는 곳이 대구 지하철 1호선 대명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앞에 보시면 스카이파크라고 아파트가 이제 한 채 올라가 있는데요. 바로 앞이 서부중장역이기 때문에 오늘 건물은 서부중장역과 대명역 더블 역세권이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시 내려가면서 또 층층 가구 구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정말 쓰임새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보시는 것처럼 앞서 설명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복층 부분도 굉장히 큽니다. 공간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공간에 애기들 뭐 서재로 사용하셔도 되고요. 손님들 보시면 손님들 방으로도 사용을 하셔도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다시 내려가면서 또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고요. 전체적으로 주인세대 분위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자, 거실과 주방은 이제 정남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과 이제 복층 올라가는 계단 쪽에는 이제 북동서쪽이죠. 북동서쪽을 보고 있고요.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건물 구조가 굉장히 좋다라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네요. 자, 거실 공간에도 보시면은 블라인드 이렇게 옵션으로 미리 다 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블라인드 값은 아끼실 수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한번 더 주인세대 영상으로 한번 더 둘러보시고요. 내려가면서 설명을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빼먹은 게 있네요. 자, 보시면 이제 거실과 주방 쪽으로 이렇게 테라스 공간이 굉장히 넓게 이제 되어 있어요. 자, 이 공간에도 보시면은 이제 위에 청고부터 해서 밑에까지 샤시로 이제 짜서 이 공간을 베란다 공간으로 사용을 하셔도 뭐 멋질 것 같습니다. 이 공간에 보시면은 이제 수전이 또 바로 앞에 뽑혀져 있기 때문에 바깥에 세탁기 놔두시고 사용을 하셔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또 다시 내려가면서 설명을 또 이어가겠습니다. 자, 4층입니다. 4층에 원룸 5가구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허가상 이제 오피스텔 5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룸형 오피스텔 5가구가 4층에 구성이 되어 있고요. 3층으로 내려보겠습니다. 자, 3층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원룸형 오피스텔 5가구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2층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보신 것처럼 주인분이 돌값도 뭐 크게 안 아끼시고 자재값을 하나도 안 아끼어 쓰는 게 보이는 게 보시면은 복도 쪽에도 전체 대리석을 이렇게 사용을 해 놓으셨어요. 자, 2층이고요. 2층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왼쪽에도 문이 하나 있고요. 우측에도 보시면 문이 하나 있습니다. 자, 2층은 이제 근린생활시설로 상가로 이제 구성을 해 놓으셨는데 문을 양쪽으로 이제 해 놓으셨는 거 확인이 가능하고요. 자, 상가 안에 들어왔습니다. 자, 상가 바닥에 보시면 데코 타일 벌써 시공이 잘 되어 있고요. 청고 쪽에 보시면 또 텍스로 이렇게 시공이 벌써 다 되어 있습니다. 등도 다 설치가 미리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상가로 사용하실 분들 바로 집만 가지고 오셔서 바로 사용이 가능하고요. 보시는 것처럼 상가 넓이도 굉장히 넓게 구성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건물 상가 지금 현재는 비어져 있지만 곧 빠르게 나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바로 옆에 이제 남대구 세무서가 있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남대구 세무서에서 세무사님들이 상가를 사용하려고 지금 문의가 굉장히 이제 많이 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상가는 3천에 150만원 지금 현재 책정이 되어 있고요. 자, 밖에서 복도에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문이 이쪽으로 열고 들어오셔도 되는 그렇게 문이 두 개가 나져 있는 상가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우측편을 보시면은 또 상가 화장실이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문이 두 개가 나 있기 때문에 따로 상가 두 개로 이제 나뉘어서 사용을 해도 되지 않겠나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두 개로 이제 나눌 수는 있습니다. 요 중간점에 나누시면 되는데 화장실이 한 곳으로 빠져있기 때문에 두 개로 나누면은 한쪽은 1층 상가, 그러니까 아까 들어오기 전에 1층 복도에서 상가 화장실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상가를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번거로운 점이 뭐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들어갈 때는 제가 저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이제 또 반대쪽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자, 오늘 건물 청고 높이가 굉장히 높다고 이제 설명을 드렸죠. 오늘 건물은 건축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어갔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복도 쪽에 보시면은 하나하나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셨는 게 이제 모서리 부분에 몰딩도 꼼꼼하게 이렇게 설치를 잘 해놓으셨고요. 자, 1층에 밖에 다시 나가보면 1층 부분에도 보시는 것처럼 이제 목 작업을 해서 인테리어 효과에도 굉장히 이제 좋도록 잘 해놓으셨어요. 그리고 기둥들마다 보시면은 일본 수입 제품 세라믹 타일로 기둥들도 이렇게 하나하나 구성을 굉장히 깔끔하게 잘 해놓으셨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오늘 건물 매매 상세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상가 두 가구, 원룸 열 가구, 주인세대 하나로 전체 13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지 면적 264.8제곱미터, 구단위로 80평, 건물 연면적 599.31제곱미터, 구단위로 181.2평, 사용승인 2020년 12월 10일 사용승인이 났고요. 난방은 도시가스로 되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설치되어 있고요. 매매금액 23억 2천, 융자 11억, 보증금 7억, 인수금액 5억 2천, 월수입 485만원에 은행이자 348만원, 은행이자를 공제한 순수입이 137만원 나오는 매물입니다. 자, 오늘 건물은 인수가 5억 2천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주인세대 세를 났을 경우에 5억 2천이고요. 주인세대에 거주할 경우에는 8억 2천만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남구 대명동 대명역과 서부정장역 더블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신축 상가주택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은 보다 더 좋은 매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